어디 가니 겹쳤습니다. 오, 겹쳤는데 지금 자세 복귀한 거 보이시죠? 손을 또 감지하네요. 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Z908 드론의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 Z908 드론의 호버링, 장애물 회피 비행,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리뷰와 다른 드론들, 미니 3 프로, 그리고 뭐 E88 이런 드론들과 호버링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드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전기를 켜고 위에 한번, 아래 한번 하면 드론이 연결이 되고요. 이륙하는 방법은 여기는 원버튼 키를 누르는 방법과 조종기를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로틀 올리시면 이렇게 드론이 이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손을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요 정도면 뭐 말뚝 호버링의 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버링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호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저는 조종기에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꽤 괜찮네요. 호버링 수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도는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양방향 자세는 잘 잡는데 고도는 약간씩은 흔들린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만하면 훌륭하네요. 1단계. 이 단계의 차이는 비프음으로 알 수 있는데, 비프음이 두 번 울리는 것과 비프음이 세 번 울리는 것,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1단계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LED가 켜져 있는데 이 LED를 끌 때에는 요 버튼을 꾹 누르면 됩니다. LED가 지금 꺼졌죠? 원버튼 이착륙을 한번 해볼게요. 조종기의 요 키를 누르면 착륙이 되고, 다시 한번 조종기의 요 키를 누르면 이륙을 합니다. 아, 근데 원버튼 이륙을 하면은 엄청나게 높이 뜨네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제어를 해서 그런데 원버튼 이륙만 누르면 생각보다 높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리턴 홈을 눌러볼게요. 앞으로 좀 보내놓고 제가 리뷰했던 Q6 드론도 이 리턴 홈 키를 누르면 이 이륙 장소가 아니라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왔는데 이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 요거는 잘 고려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립 누르고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는 플립 누르고, 네, 고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누르고 오른쪽, 이런 기능도 있네요. 그 다음에 꾹 누른 상태에서 쳐주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호버링 시합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Z908 드론이고요. 오른쪽에 미니 3 프로입니다. 지금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호버링 배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니 3 프로는 미동도 없는 게 보이시죠?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지금 혼자서 약간 왔다 갔다 하죠? 돌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잘 지켜보다가 잡아주겠습니다. 아, 얘는 진짜 돈값 하네요. 네. 미동도 없습니다. 완전 말뚝.
지금 불에 띄워놨고요. 제가 이 88은 제가 손으로 계속 쳐주고 있어요. 지금 Z908 프로랑 288인데 얘는 지금 조종기를 건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놨고요. 288은 약간씩 흐르기 때문에 조종기를 제가 좀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조종기 아무것도 안 건드는 상태고, 지금 약간 0점이 잡힌 걸까요? 아, 왼쪽으로 간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겹쳤습니다. 오, 겹쳤는데 지금 자세 복귀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겹쳤는데 자세 복귀. 얘는 어디 가니? 아, 옆에 딱 서라. 얘는 계속 조금씩 쳐주고 있어요. 아, 여기서 약간 호버링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Z908 프로는 조종기가 저기 있습니다. 엄청나죠? 얘는 제가 조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가격 차이가 만 원대랑 4만 원대 완구 드론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제 장애물 회피 비행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조종기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지금 전방으로 밀어도 장애물을 감지하고 가지 않죠. 지금 이게 벽이라서 장애물이 감지된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앞에 놔보겠습니다. 손을 또 감지하네요. 얘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경고음이 울려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기가 좀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옆은 상당히 가까이 가야 울리는데 그 정면에서는 이렇게 장애물이 감지가 됩니다. 전방으로 밀면, 네, 전방으로 미는데 가지 않아요. 뒤로는 오죠. 뒤로 오는데 가다가 딱 멈춥니다. 제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가다가 자기가 알아서 멈춰버려요. 이게 측면 비행도 보면, 자, 측면이죠. 측면도 왼쪽으로 오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요. 네. 장애물 감지 기능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장애물 센서를 끄면은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장애물 센서가 켜져 있을 때만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재 드론 Z908 프로의 비행과 호버링, 그리고 장애물 회피 등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비행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호버링도 꽤나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완구 드론이니까 이렇게 자이로가 틀어졌을 때는 조종기에 있는 트리밍 버튼을 활용해서 반드시 0점을 잘 잡아주셔야 하고요. 일단 호버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리뷰한 완구 드론 중에는 가장 뛰어났던 것 같아요. 비행성은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 속도 게이지를 100%로 놓더라도 다른 드론들보다는 조금 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감에 좀더 치우친 드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애물 센서는 전방 장애물 센서와 측면 장애물 센서가 훌륭하게 작동을 했고요. 장애물이 감지되면 앞에 있는 LED 라이트가 깜빡거리면서 경고음을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Z908 프로의 랭킹을 매겨야겠죠? 현재까지 랭킹 1위인 드론이 E88 드론이고 만 원대 E88 드론인데 제 생각에는 랭킹 1위를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가 4만 원대예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완고 드론 중에는 가장 비싼 가격대이지만 제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첫 번째로는 호버링의 안정성, 두 번째로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그래도 잘 작동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 카메라 틸트입니다. 물론 화질이 HD 화질이고 좋은 화질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체험용으로 쓸수 있는 정도의 화질이지만 그래도 버튼, 조종기의 버튼을 이용해서 이 카메라에 틸트를 할수 있다는 거는 완고 드론으로 입문하는 사람이 체험하기에, 이것저것 체험하기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현재 랭킹 1위를 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Z908 프로 리뷰를 모두 마치겠고요. 가성비 완고 드론을 찾아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